한강 유람선인가요? 한강 아니고요. 이스탄불이에요. 이번 과는 생선 살이 훨씬 더 커. 왠지 이 집이 더 사람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뭐지? 아, 딱 콜라 한 잔이나 딱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으면 딱인데 지금. 고추장, 초고추장, 게다가 김 좀 넣고. 그럼 너무 한국 맛인가? 내가 고등어 케밥을 두 개를 먹고 지금 마스크를 썼어. 고등어 비린내가 장렬. 어, 물가가 너무 싸. 이렇게 음료수 3개 사고 과자까지 사는데 2,000원? 니하오 또 하지마. 니하오 하면 이제 죽여버릴 거야. 어딜 봐서 니하오냐고. 에이트원에 터키 거리인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터키 뭐 홍보 관광청에서 뭐 안 해주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터키 홍보? 나 이래봬도 카이로에서 길 건넌 남자다. 토요일 오후 6시에 터키 이스탄불의 거리를 찍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갈라타 브릿지로 가고 있어요. 석양이 아름다운 다리라고 하는데 뭐 오늘은 석양 뭐 구름이 많이 껴서 석양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 같진 않고, 이스탄불 사람들은 이런 뷰를 보면서 이제 고개를 잡는 거야.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고등어 케밥을 파는 데가 있대요. 지금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고등어 케밥을 좀 먹으러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한강 유람선인가요? 나이가 오, 이거 배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요거는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바다예요. 강에서 고기 잡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쪽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도시가지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보면, 반대편 이제 신시가지. 여기가 이제 올드타운 도시가지고요. 이 다리가 도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여기는 이제 에미네니 선착장인데요. 아,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야. 어떤 냄새냐면 고등어 케밥. 고등어 케밥은 터키어로 말룩 에크맥이라고 한대요. 말룩 에크맥. 고등어 굽는 향이 장난 아니에요. 와, 웰컴. 고등어를 엄청 삶고 있어. 이런. 터키는 잔돈을 바로 주네. 이집트 같지 않아. 바로 주네. 이렇게 생겼어요. 고등어 케밥.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먹고 있어. 소감이 이렇게 생겼어. 빵에 고등어 패티야. 고등어 비린내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따로 소스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냥 빵에 야채하고 고등어 패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터키가 물가가 굉장히 싸요. 고등어 향이 당연히 나고 고등어 케밥이니까. 고등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겠지 뭐. 근데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터키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튀긴 건가 봐. 저쪽에서 반죽을 튀기고 있고 시럽 같은 거를 묻혀서 파는 것 같아요. 록마시. 뭔지 모르겠냐, 록마시. 오스만리 록마시. 디저트겠죠? 디저트? 터키 디저트인가 봐. 왠지 이 집이 더 사람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뭐지? 똑같겠지만. 하나 더 먹어보려고요. 이번 거는 생선 살이 훨씬 더 커. 이번 거는 지대로야. 요 집이 더 낫네. 첫 번째 집이 더 낫네. 첫 번째 집이 더 나아요. 요 다리, 요 다리 밑에도 뭐가 있네.
고등어 한 마리 통째, 그 다음에 야채 이렇게 들었어요. 고등어 한 마리 통째, 야채. 한강 아니고요, 해산물이에요. 맛있다. 소스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 달짝지근한 소스 아니면 조금 스파이시한 소주, 고추장, 초고추장, 고추장 들어갔으면 좋았을 때. 거기다 김 좀 넣고. 그럼 너무 한국 맛인가? 그러면 터키 맛이 아니겠지? 고등어 케밥을 먹었더니 입에서 고등어 비린내가 장렬. 고등어 비린내가 장렬을 해서 뭐 콜라 같은 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뭐 지하상 것 같은데 내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별로 많네. 사람 봐. 우리 뭐 지하철 지하상가 그런 데 같아. 뭐 시계, 뭐 디저트. 입에서 고등어 케밥 냄새가 계속 나는데 두 개를 먹었으니 안 나면 정상이 아니지. 입가심할 거 찾아야 되는데. 아, 딱 콜라 한 잔이나 딱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으면 딱인데. 지금 고등어 케밥 먹었던 에미넨의 선착장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바로 시장 같은 게 있어요. 지하상가 건너서 여러 가지 막 팔아. 에미넨이 이름이 웃긴다. 에미넨이. 그치, 에미넨이. 에미가 네니니? 에미넨이? 바클라바 그런 거 같아. 스위트인 거 같아. 스위트. 여기는 치즈 파는 데고. 일로 이렇게 시장이 엄청 크게 있네. 관광객보다 로컬들이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로컬 플러스 관광객 섞여 있는 것 같아. 사람 너무 많아. 나의 고등어 케밥 입냄새를 전달하리라. 치즈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파는데. 니하오 들어, 방금 들었지? 니하오. 니하오 그만하라 그래. 니하오 안 하면 갈라 그랬는데 니하오 해서 안 가. 어, 스파이스. 스파이스 봐봐. 뭐 한국은 막 스파이스를 저렇게 팔진 않으니까. 한국의 스파이스는 뭐다? 엄마의 맛, 고향의 맛, 다시다. 그쵸? 다시다가 한국의 스파이스지. 애기들 담배 핀다. 애기들 담배 핀다. 봤지? 이거 뭐야? 이거 마스크 써야 되나 봐. Excuse me, take your mask, please. 처음 봤어. 당연히 처음 봤지. 처음 왔는데, 이산보를 내가 처음 왔는데, 당연히 나도 처음 봤지. 시장이 동서남북 다 있어. 엄청 커. 그리고 냄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물건, 막 스파이스도 있고, 막 뭐 설탕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스파이스도 있고, 뭐 말린 과일 감 같은 것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냄새가 짬뽕이야. 한약, 뭐 한국어로 따지자면 한약 뭐 여러 가지 섞인 것 같아. 니하오 해서 안 가. 니하오 해서 안 가. I'm sad because you said 니하오. 니하오 I'm not 니하오 마도. 니하오 또 하지마. 니하오 하면 이제 죽여버릴거야. 니하오 하는 집은 절대 안가. 어딜 봐서 니하오냐고. 마켓이 되게 잘 돼있네. 요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 쓰라고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엄청 크네. 생각보다 큰 시장의 규모에 놀랬습니다. 이 이스탄불, 요 터키가 옛날부터 막 이렇게 상인들 막 이런 걸로 유명했었나? 목자골목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야, 난리. 와. 아, 근데 나 빨리 그거 마셔야 되는데. 지금 입에 내가 고등어 케밥을 두 개를 먹고 지금 마스크를 썼어. 고등어 케밥 입냄새가 마스크를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데 방독면이야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거기가 그랜드 바자르의 초입이었구나. 이 그랜드 바자르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이 맵을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트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전체가 다 그랜드 바자르야. 엄청 큰 거지. 요즘 콜라 아줌마 없나?
콜라 아줌마. 입을 조금 씻어내야 되는데 고등어 냄새를 어떻게 씻어낼까. 좀 더 걸어 나오니까 이제 시장 같은 분위기는 조금 끝났고 빌딩도 멋있는 빌딩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좀 이스탄불의 골목을 좀 걷는 기분이 좀 많이 드네요. 약간 좀 이태원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터키의 이태원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지, 잘못 말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태원의 터키 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태원의 터키 거리인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여기가 시르케시라는 지역이다. 아, 여기 케밥집이네. 케밥을 하나 먹고 싶은데 두 개를 먹어서 내가 배가 좀 많이 불러. 사실 오늘 하맘을 갔다 왔어요. 하맘 괜찮더라. 마사지를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근데 아쉬운 거는 비디오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해드린 게 좀 아쉽긴 하네요. 하맘, 태국식 하맘. 태국식이란다. 터키 이 주둥아리가 문제야. 주둥아리가 자꾸 왜 태국이 왜 나오니. 태국이 어? 터키에서 태국이 왜 나와. 그 이스탄불은 또 터키만의 매력이 있네. 이스탄불의 매력이 많네. 나 이래봬도 카이로에서 길 건넌 남자다. 횡단보도 없어. 아, 미쳤어 미쳤어. 그들 따라가야겠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입까지만 할 수 있어. 자, 뭘 사 먹을까. 다 써있네. 그리고 좋은 게 가격이 다 써있어. 이집트처럼 가격 안 속여. 가격 다 써있어. 정찰제 얼마나 좋아. 정찰제. 그리고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 맥주는 없는 것 같아. 맥주는 그쵸. 맥주는 없어 보여. 하긴 뭐 이슬람이니. Hello. Yeah, you too. Yes. 어, 물가가 너무 싸. 1950래. 자, 21리라가 안 돼. 2,000원이 안 된다는 소리야. 2,000원? 2,000원이 되나? 이렇게 음료수 3개 사고 과자까지 사는데 2,000원? 한국에서는 콜라 하나가 2,000 얼마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터키 오세요. 터키. 터키 너무 좋아. 터키 물가 너무 싸. 너무 좋아. 터키 오세요. 터키 뭐 홍보 관광청에서 뭐 안 해주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터키 홍보. 양고기 케밥을 하나 시켜봤어. 어. 잘 사야 되는데. 오케이. 아, 아이스크림 브라더.